너 나랑 해볼래? 그걸 하자고 나랑 붙였냐고? 아니 선배님? 아니 진짜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진짜 실력을 보여줄까? 와 트로트밖에 안 왔네요 요즘. 야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너? 아 다진한 얘기 왜 하고 있냐? 그냥 뭐 했냐고. 나 이거 재봉틀로 이거 고양이 쿠션 만들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 아 진짜? 아유 남자 좀 만나고 해야 돼. 나는 호캉스 갔다 왔어. 호텔을 갔다고요? 요즘에 좀 연락하는 사람 생겼단 말이야. 여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는 아닌데 썸녀? 썸녀인데 볼륨 왜 이렇게 잘 안 들려 지금. 썸녀인데 그 여자랑 지금 호캉스를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호캉스를 이제 가서 그거를 할 거 아니야. 왜 해줘야 되냐? 아무튼 아, 그 여자랑 둘이 가니까 가서 뭐 하겠어. 아무튼 그거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 여자가 그 후에 오빠랑 그거 한 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막 카톡을 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당기지 않는데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 생각이 전에도 프로 합의하에 마음만 맞고 이런 거면 나는 뭐 진도가 좀 빨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 걔는 그러면 근데 뭐. 여자들이 생각이 좀 달라? 아니 그치 약간 썸일 때가 제일 좋긴 한데 그 있잖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썸이고 막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좋았는데 만약에 그거 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거나 하면은 약간 서운해하거나 아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아. 아 그래? 하고 나서 별 일이 없어. 아니 재밌는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아 그냥 아니, 기분 좋게 빠이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랑 했는데 그거를 사실 내가 먼저 그런 것도 아니야. 걔가 먼저 나한테 하자고 했어. 여자가? 왜냐면 나는 일단 뭐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썸녀지만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기로 했는데 어디 요즘에 갈 데는 없고 그래서 호캉스를 간 거긴 한데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먼저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았어. 근데 진짜 다 걸고 진짜 내 다 걸고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았어. 아이 진짜 목줄이 이씨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이 시간 보내라 그런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오빠 그거 잘하네 잘하네 요즘 애들 당돌해. 요즘 애들 당돌해. 오빠 그거 잘해 하는 거야. 내가 놀랬어? 놀래가지고 오빠 너보다는 좀 그래도 연륜도 있고 하니까 나는 경험도 있고 좀 하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걔가 자기 좀 만만처럼 자기 잘한대. 아니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술 안 먹고? 안 먹고 오빠 그거 잘해? 어! 야! 나도 좀 하는데 나도 좀 하는데 나 만만치 않아 이런 거 내가 하자는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말은 웃긴데 한번 해볼래? 했어. 좀 떨어져. 그걸 뭘 말하라고 하냐. 그냥 이렇게 좀 하지. 아무튼 그래서 걔가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바로 했어. 바로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긴장을 한 거야. 약간 원래 그렇게 긴장을 이루지 않는데 긴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여러 번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내가 5초 만에 끝난 거야. 존나 싫다 진짜. 존나 쪽팔렸다. 근데 얼마나 쪽팔렸겠어. 나도 놀란 거야. 아니 선배님 이게 아닌데? 일단 선배님 소문에 의하면 사주에 흑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어떻게 5초 만에 그럴 수가 있어? 너무 긴장해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 와 개최악이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아 내가 원래 이런 실력은 아닌데 이런 실력은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막 오빠 실망이야 이러는 거야. 오빠 잘한데 왜 실망이야 이러는 거야. 좀 끝났다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포기를 안 했어.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했는데 이제 내가 긴장도 좀 풀리고 좀 이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능숙한 아 진짜? 내가 리드하면서 진짜 그때 뭐 5초 뭐 이런 게 아니라 10분 했을걸. 야이 아 진심 존나 웃기다 진짜. 진심 그래가지고 엄청 둘이 열정적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걔가 나한테 얘기하길 오빠 오늘 진짜 잘한다. 아 근데 진짜 자기주가 확실하신 거 응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수빈이를 당황을 시켜버렸네. 응, 아까의 실수는 인정. 진짜 감탄했다. 진짜. 엄마 나 잘하지 또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어, 나 잘해. 나 잘한다고 했잖아. 이게 아까 거는 실수야. 어, 진짜 나는 잘해.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간 보내고 했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장문으로 카톡으로 사실 오빠가 그거를 한 거를 내가 좀 후회했는데 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그러지? 나는 그러니까 놀란 거지. 갑자기 기분 좋게 해놓고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까지 해놓고 그렇게 꿨으면 잘한다고 하지 말든가. 물어본 거 아니야? 나 잘하지 이래가지고 어 잘하네 그냥 예의상 해준 말 아닐까? 그런 걸 예의상으로 얘기해. 아니 물어보 남자가 물어보면 약간 난 솔직히 싫거든. 그게 나 잘하지 그러면 속으로 그런 남자들 많은데 속으로는 뭘 잘해 씨. 아니 진짜 아 그래? 뭘 잘해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근데 그래? 보통 여자들이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솔직히 내가 막 실망시킬 실력이나 걔의 리액션만 봐도 진짜 감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나 혼자 그런 건 뭐 연기학원 다니는 친구야? 오빠랑 그거 한 게 후회된다고. 너무 섣불리 둘이 그걸 한 것 같다. 아 그건 형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침대 누워서 담배 핀 거 아니야? 아니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아니야? 너 다 봤어? 맞아? 아니야 바로 그러진 않았고 내가 근데 실망시킬 실력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문인 거지. 왜 실망을 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지. 나 잘한데. 걔가 느꼈을 때는 약간 뭐 서운한 감정이 있던가 아니면 진짜 못했거나 존나 못했던 거 아니야? 나? 못해가지고 그런 말 한 거 아닐까? 야 난? 와 내 입으로 이런 말이 뭐하지만 나 존나 잘해. 아 나 진짜 개잘해. 나 어디 가서 누구랑 해가지고 못한다 소리 들어본 적 야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디 가서 다 나 끝나고 나 잘해 물어봤구나. 아니야. 아니 그거 아 이거 진짜 억울하다. 야 너 나랑 해볼래? 그걸 하자고 나랑 붙였냐고? 말 선배님? 아니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진짜 실력을 보여줄까? 나랑 해서 뭐래. 미쳤어. 나랑 해서 뭐래. 상상했어. 해보자. 아 뭐래 미친 새끼야. 아 방으로 와봐. 아 카트라이더 하자고. 카트라이더 아니 해보자.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아니라 그러자 카트라이더 했었어. 지금까지 누가? 지금 카트라이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응. 왜? 너 무슨 생각이야? 진짜 무슨 생각이야? 아니 뭐 아니 무슨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야 아까 뭐 5초 만에 끝났다며. 그래 첫 판에 긴장했거든. 너무 오랜만에 카트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오랜만인데 떨리는 거야. 그래서 3, 2, 1 B 할 때 내가 앞으로 가는 이 버튼을 눌렀는데 뒤로 가는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 마봐.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뒤로 가는 그걸 내가 실수로 눌러버린 거야. 5초 만에 끝났다는 게 5초 만에 꼴찌가 확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포기했다. 그래서 걔가 나한테 진짜 실망이다. 카트 잘한대. 카트라이더 얘기를 뭐 슈콜라 야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가 야설처럼 들은 거지. 야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존나 싫다 진짜. 어디서 씨발 또 뭐 어디 카메라 찍는 거 아니야 또? 맞지. 아 존나 싫다 진짜. 맞는데 존나 흥미진진하게 지금 야 TV 볼륨까지 다 꺼놓고. 아니 그러면 장문의 카톡은 뭐야? 장문의 카톡이 후회한다는 거? 어. 지가 개발렸으니까 오빠랑 카트 뜬 거 후회한다. 창피하네. 그걸 뭐 씨발 장문으로 보내.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한 애도 아니야. 왜냐면 현존 실존하는 애가 아니야. 뭐야 씨발 지원해. 크리스마스 혼자 너 집에서 까꿍. 아니 왜 이런 아 왜 그렇게 사람을 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선배님 진짜. 내가 한번 진짜 떠본 건데 와 하나가 썩었네. 이게 하얗고 순수해서. 아니야 너 여기 검고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잖아. 내가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포토한테 물어봐. 아 진짜로 어린 애들한테 내 고양이. 아니 어린 애들한테도 진짜
진짜 다 물어봐봐. 그렇게 하면은 어린애들? 어린애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선배님. 너 동생 몇 살이지? 나나? 어, 나나 22. 전화해봐, 전화. 아, 뭐 전화를 해. 동생 한번 물어봐. 그거 이게 방금 얘기한 거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설명해도 돼? 승빈 선배 알지? 승빈 선배가 호텔에 가서 여사랑 그걸 했는데 나나야 그게 뭐게? 이렇게 물어봐? 해봐, 해봐, 해봐. 일단 해봐. 나나의 대답이 나는 너무 궁금하다. 내가 썩은 게 아니라니까? 얼척이 없다, 얼척이 없어. 스피커폰으로 해서 해봐. 아... 나나야. 응. 너 승빈 선배 알지? 디스코 그 해방전. 승빈 선배가 크리스마스 때 여자랑 호텔에 갔대. 호캉스를 갔는데 호텔에서 여자애랑 그걸 했대. 그거 호텔에서 그걸 했는데 그게 뭘까?